자,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다? 두 사건이 독립이래요. 독립이다.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두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은 독립이면 곱하면 되더라. 요거를 이용하는 거야. 교집합이면 곱하기가 돼.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니까 이것도 역시 재선을 다해 곱하기로 가면 돼. 요 여집합과 B를 바꿔도 관계없고, 또 여집합, 여집합끼리도 독립이니까 교집합은 곱하기로 바꾸면 된다. 이 사실을 갖고서 얘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요 풀이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 얘를 갖고 3분의 2 더하기 BA 더하기 얼마? PB. 아, 뭐야? 좀 이상하잖아요? 다시. 얘는 덧셈 정리를 써서 3분의 2 더하기 PB. 빼기 교집합이잖아? BA 교B. 여기에다가 빼기 BA 곱하기 BB를 할수 있고요. PA가 얼만데? PA가 얼마? 3분의 2니까. 따라서 이 전체 값이 6분의 5잖아. 그러니까 3분의 2 더하기 PB를 그냥 X로 두자 그냥. 오케이? 쓰려고 그러니까 X 빼기 3분의 2X가 얼마? 6분의 5예요. 그래서 요 계산하면 3분의 X는 6분의 1 빼기 3분의 2. X는 양쪽에 3을 곱하면 2분의 1 빼기 2 오라. 야야. 아, 6분의 1이야. 6분의 5잖아. 아, 참. 6분의 5니까요. 다시. 양쪽에 3을 곱하면 2분의 5 빼기 2 해서 2분의 1이 답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게 하나의 풀이고요. 나는 이렇게 풀고 싶지 않아. 얘를 교집합으로 고치면 얘는 P, A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드모라서 6분의 1이잖아. 이거는 BA 여집합 곱하기 PB 여집합이에요. 근데 BA는 3분의 2니까 얘가 3분의 1이잖아. 따라서 BB의 여집합은 양쪽에 3을 곱하면 2분의 1이네요. PB의 여집합이 2분이니까 PB도 역시 2분이다. 이렇게 푸는 게 독립이면 좀더 낫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독립이면 다 독립인 관계로 곱하기로 바꾸자, 교집합을. 오케이.